네, 우선 이렇게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좀 멀리 낼 때는 좀 힘있게 스윙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힘있게 스윙을 할때꼭 필요한 게한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요, 스윙의 궤도.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공을 칠때 몸이 이렇게 돌고 도는 회전, 그리고 클럽을 휘두르는 손목의 이 회전, 손목 동작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스냅이에요. 네. 혹시 스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손목을 성형사 이렇게 프로. 네. 이게 성형사 프로는 잘술 모를 마실 때 거예요. 이렇게 스냅이 좋아야 이렇게 딱 아, 건배도 잘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비유가 오. 굉장히 좋았어요. 네. 손목을 이렇게 수건 칠 때이 그렇죠. 손목의 스냅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순식간에 스피드를 만들기 때문에요. 정말 힘이 없는 여성 골퍼분들에게는 요 동작 하나만 해도 거리가 충분히 늘어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요, 이 스윙의 궤도예요. 스윙의 궤도라고 하면 우선 비거리를 멀리 내기 위해서는 좀 약간 올려 쳐야 되고 인아웃으로 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약간 오른쪽으로 밀리는 것보다 왼쪽으로 스핀이 먹는 게좀더 거리가 나요. 그래서 장타 대회를 보면요,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요? 네, 그게 뭐냐면요, 티의 높이가 다 높아요. 네. 아. 아까 이제 송경석 프로는 티의 높이가 낮아야 똑바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 비거리를 멀리 치기 맞습니다. 위해서는 티의 높이가 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장타 대회를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높이 놓은 티보다요, 두배 이상 더 높아요. 네,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정말. 그것보다 더 높다고요? 네, 슈퍼 롱티를 제작해서 써요. 그만큼 티를 높게 씁니다. 자, 지금 이것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거보다 네. 더 높이 써요. 자, 이렇게 써야지만 좀더 인에서 아웃으로 치면서 약간 올려치는 궤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이 좋은 궤도가 필요한데요. 우선 이 궤도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는 이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드레스가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어드레스를 잘못 쓰면요, 인에서 아웃으로 나갈 수 있는 궤도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딱설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좀이 홀에서 좀더 멀리 쳐야겠다 할때 하는 동작이 있어요. 네. 어떤 네, 동작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요. 오. 뒤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겟 방향이랑 평행하게 쓰지 않고요, 약간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요. 그러면 약간 방향도 오른쪽을 오른쪽으로, 향하는 거 예. 아닌가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근데 이렇게 빼게 되면요, 어드레스 때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게 되면 백스윙을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좀 안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클럽이랑 내 몸이랑 안으로 빠지면서 스윙이 되기 때문에요, 좀더 인으로 들어와서 아웃으로 칠수 있는 궤도가 그려진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드레스 평상시에 이렇게 서요. 근데 좀더 보내야겠다 할 때는 오른쪽 어깨를 뒤로 뺍니다. 자, 빼게 되면 이렇게 드로우 구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좀더 인에서 아웃으로 쳐서 드로우 구질을 만들기 원하시면 와. 오른쪽 어깨를 살짝 뒤로 빼야 돼요. 네. 왜 놀라시죠? 250까지 나가서. 그렇게 많이 나간 거리는 아니에요. 예. 네, 그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비거리 레슨이니까. 예, 네, 아, 멀리. 그래요? 예. 네. 성형사 프로 본인보다 더제 멀리 샤프트가 나갔는데요? 저한테 좀안 맞아요. 네, 안 맞아서 아, 그러면 좀 강한 샤프트로 한번 쳐볼게요. 오! 도발 작전이 먹힌 건가요? 아, 이거 직접 저 하나 보여드려요. 치고 송경수 프로도 하나 치는 아, 건가요? 제가 허리가 좀 요즘 안 좋아서. 자, 그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좀 백스핀 양이 조금 많이 걸리긴 했네요. 네. 260m 정도예요. 아, 생각보다 좀 거리가 안 났어요. 많이 가네요. 네, 지금 진짜. 송영수 프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른 어깨를 좀 뒤로 빼서 백스윙을 만들면 바깥으로 들리는 이렇게 좀 가파르고 좀 약간 깎아치는 이 스윙 궤도에서 좀 탈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 어깨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회전이에요.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 스윙을 할때 회전 동작이 없으면요, 힘있게 클럽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백스윙을 해서요, 팔로 힘있게 내려치려고 하세요. 거리를 내기 위해서 팔의 스피드를 좀 줘야겠다 해서 팔로요, 이렇게 힘있게 내려쳐요.
근데 이렇게 팔로 힘있게 내려치면요, 생각보다 내가 엄청 세게 휘둘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회전력에 의해서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의 로테이션 동작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회전이에요. 몸의 회전 그리고 손목의 회전, 로테이션인 거죠. 자, 제가 이 두 가지만 신경 써서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하체와 상체가 그냥 왼쪽으로 돌려준다라는 생각이 다운스윙 시작할 때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다운스윙 시작할 때요, 백스윙에서 팔이 먼저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몸의 회전이 그만큼 덜 나와요. 그래서 야구 스윙하듯이 그냥 공 날라면 몸부터 확 틀어주잖아요. 그러한 동작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동작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좀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슨할 때 좀 약간 이렇게 좀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와, 근데 네. 좀 도움이 필요해요. 송경수 프로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런 밴드예요. 이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9,000원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잡고요. 백스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운스윙을 할 때 여기서 팔로 이렇게 내리는 이러한 동작을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요. 팔의 힘으로 다운스윙을 이렇게 끌고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운스윙을 이렇게 할 때요, 팔로 당기는 게 아니라 몸을 돌려서 다르네요. 아, 왜 이렇게 약한 척하세요? 아니, 텐션이 달라요. 아, 네, 그렇죠. 예, 팔로 당길 예, 때랑 예, 몸으로 버티는데. 이렇게 당길 때랑 오, 그만큼 예. 더 힘이 나요. 네, 그래서 팔을 쓰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몸을 이용을 해서 다운스윙 때 몸을 이용을 해서 당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팔은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팔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안 당겨. 몸이 예.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몸이 당겨주면요, 팔은 그냥 몸에 붙어서 그냥 끌려 들어가요, 이렇게요. 그럼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오른 팔꿈치를 몸에 붙여라, 옆구리에 붙여라. 네.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다운스윙을 하면요. 그래서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할 때 필요한 동작이 바로 이 몸의 회전이에요. 그래서 팔로 내리지 말고 몸의 회전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주셔야 돼요. 박신영 아나운서 여기 나와서 한번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저 갑자기요? 네. 자. 이것도 제가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요. 아, 네. 네. 그럼 누가 하나요? 네, 제가 해야죠. 네. 네. 자,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 할 때 팔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몸을 돌려주세요. 아, 이거 이건 이상, 이건 동작 이상한데. 그렇죠. 이건 네. 굉장히 잘못했어요. 네. 송영수 프로를 좀 당겨보고 싶어서. 네네. 자, 지금 했던 동작은 몸이 네. 나가는 동작이에요. 네, 나가면 안 되고요. 돌려주셔야 네. 돼요. 그렇죠. 네네네. 자, 근데 지금 돌릴 때. 네. 자, 하체도 같이 써주셔야죠. 네, 골반도 같이. 오, 저. 텐션이 틀려요. 확실히 네. 틀려요. 네. 저. 네, 팔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사용을 해야 네, 지금도 약간 나가고 있어요. 머리를 자, 여기다 두고 한번 돌려볼게요. 네. 돌려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오, 돌려야 달라요, 돼요. 달라요. 네네네. 네.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오. 나가면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 네, 아, 아주 좋습니다. 네, 오, 수고하셨어요. 네네. 자, 어디 들어가세요? 아, 계속 있어요. 네, 계속 있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백스윙을 해서 이제 다운스윙을 할 때 몸의 회전을 이제 익혔잖아요. 이제 손목이 도는 로테이션 동작이라고 하잖아요. 다운스윙 할 때 보통 그냥 팔로만 잡아당겨서 팔로만 미는 이런 스윙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헤드를 왼쪽으로 순식간에 보내기 위해서는요, 로테이션이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손등이요, 하늘을 보고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내려오면서 손등이 이렇게 바닥을 보는 이 동작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 동작을 하면요, 지금 제 팔뚝 보면은 힘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근육이 네. 꿈틀꿈틀 움직여요. 그렇죠. 비거리가 좀 많이 나간 사람 이렇게 팔뚝이 굵어요. 네, 송경수 프로는 보면 굉장히 얇아요. 네. 팔만 길고 다리도 짧고. 네. 그래서 다운스윙을 할 때 이 팔의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이 팔뚝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동작을 좀 하게 되면요,
팔뚝이 힘이 들어가네, 운동이 되네, 이러한 느낌이 받아요. 저도 사실 선수 시절 때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혹시 이런 훈련 좀 하셨나요? 훈련 좀 하셨나요? 맨날 했죠. 맨날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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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팔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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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갈까요? 아니요. 아,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네. 한 가지 또 있어요. 이 현장 아나운서가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이 손목에 제가 스냅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네. 네. 자, 여기 딱 이렇게 서보세요. 네. 자, 제가 네. 이 손목의 스냅이 왜 중요하다고 하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치면 안 아파요. 안 아프죠. 네. 네. 왜냐면 네. 손목을 안 쓰고 그대로 갖다 그대로 이렇게 안 아파요. 벌 받는 건가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손목을 써서 이 클럽이요, 이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졌다가 들어가면 이렇게 때리면 아프겠죠. 아프죠. 네네, 네. 그렇죠. 가만 안 있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못 하겠어요. 한 대 네, 맞을 네. 것 같아서. 네. 네. 자, 가만히 안 있죠라고. 자, 제가 한 대 맞을까봐 못 할 것 같아서 임팩트 백을 준비했어요. 자, 이게 사실 이 클럽이 이렇게 샤프트가 휘었다가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이 휘었다가 들어가야지만 힘이 없는 여성분들도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1이라면 10의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럽이 쉬었다가 들어가야 돼요. 이 동작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자 뭐가 돼야 되냐면요. 손목이 이렇게 꺾였다가요. 이렇게 좀 스냅으로 이런 동작이 나와야 돼요. 근데 골프 친다고 하면 대부분 다 갔다가 팔로 내려오면서 이 스냅이 안 생겨요. 그래서 갔다가 손목이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이 백을 치는 이 소리가 이렇게 세잖아요. 이 소리가 세면 셀수록 비거리는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백스윙을 해서 몸을 많이 안 써도요. 손목으로만 요 스냅만 줘도요. 충분히 선수들처럼 200 이상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박신영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힘이 워낙 좋아서 쉽게 될 것 같은데. 저 힘이 좋아서 가능할 것도 같아요. 저게 터질 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네, 손목으로. 둘 다 잡고요? 뭐 한 손으로 해도 되고 두 손으로 해도 되고요. 좀 더 세야죠, 소리가. 아, 네. 이거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치잖아요. 네. 바닥을 치면 안 돼요. 아하. 그렇죠. 오, 네네네. 오, 넘어갔어요. 네. 오, 뒤집어. 오, 예. 잠깐만요. 오, 찢어졌어요. 아니요. 찢어졌어요. 아니에요. 와. 원래 이랬잖아요. 야. 역시 힘이 남다르시네요. 네, 이게 사실 이 손목의 요 스냅이 그만큼 약간 지렛대 원리처럼요. 거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동작은 결국에 이 손목이 약간 유연하게 갔다가 내려오면서 스냅을 딱 때린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골프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팔로 몸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몸의 회전과 함께 제가 아까 릴리스 설명했잖아요. 돌리는 동작이요. 그게 약간 여기서 이런 동작인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가방이나 벽에 있잖아요. 벽에를 놓고 이렇게 좀 이런 샤프트나 드라이버 거꾸로 잡고 이렇게 한번 휘둘러서 최대한의 소리를 세게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 느낌이구나. 소리가 점점 세지구나 하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더 세게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몸의 팔의 힘이 아니라 이 손목의 스냅으로만 이렇게 때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스윙 궤도였어요. 어깨 약간 뒤로 빼서 인아웃 궤도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다운스윙 때 몸의 회전.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손목의 스냅이에요. 근데 이 손목의 스냅이요. 제가 볼 때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목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연습을 통해서 감을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방이나 벽에를 좀 이렇게 좀 처음에는 작은 스윙으로 공을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